1863년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남부 웨일즈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고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 농부가 건초더미를 짊어지고 눈 쌓인 언덕길을 넘어가는데 언덕의 한 움푹한 지점에서 이상한 형태의 눈더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더미를 헤치자 그 속에 알몸으로 얼어 죽은 한 여인이 발견됩니다. 여인의 품에는 그녀의 옷으로 감싼 무언가가 안겨 있었는데 농부가 옷을 헤치자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갓난아이였습니다. 여인은 추위 속에서 자신의 옷으로 아이를 감싸고 자신은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아이를 키웠고 훗날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있는 힘을 다해 공부하였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았고 배고파도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았으며 피곤이 몰려와도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태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면 웨일즈 언덕에 올라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쓴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재무장관을 거쳐 영국의 제34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제34대 영국 총리가 된 그는 자신의 저서 제1차 세계대전 회상록에서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절대 잊지 않았고 그 사랑을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했노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렇게 자식을 살릴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까지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누군가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으며 권사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훌륭한 어느 누군가를 하나님의 인물로 키워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병사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병사를 구하러 달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쏟아내는 맹렬한 사격과 폭격에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도 힘겨운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목시계를 빤히 쳐다보던 병사 한 명이 벌떡 일어나 다친 병사가 있는 곳으로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부상자에게 뛰어가는 병사를 본 다른 병사들은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잘못하면 너도 죽을지 몰라. 하지만 망설임 없이 부상자에게 달려간 병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상자를 둘러엎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서 아군 진지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전투가 마무리된 후 지휘관이 부상자를 구출한 병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시계를 보고서 병사에게 달려갔는가? 그러자 병사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저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고요. 그러니 저보고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가 바로 12시였습니다. 병사는 어머니의 기도를 마음으로 믿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큰 위기 앞에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스스로 정한 소신과 신념일 수도 있고 뜨거운 신앙심으로 엮은 믿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랑이 전한 마음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 마음이 세상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불통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기도 앞에는 무쇠와도 같은 마음도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암브로스 목사는 아들의 방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니카에게 눈물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하였는데 그 말을 믿고 기도한 모니카는 그의 아들이 15년 만에 회심하고 돌아와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면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그만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의 손을 잡고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고 섭섭히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차례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라 라는 말을 남기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가로 유명한 지오바니 파피니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요 반기독교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허무주의자이면서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난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독실한 그의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여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칼로 자기의 허벅지살을 잘라 잘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고기를 먹고 병이 차츰 낫기 시작하자 그는 그 고기를 다시 한번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 살을 베려다 그만 동맥을 잘못 잘라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그는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파피니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 기독교적인 작품을 발표했으며 남은 인생을 복음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한 시대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을 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과학자요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어리버리한 질문을 자주 하는 아들을 두었던 수산나 여사는 같은 질문을 20번이나 묻는 아들에게 끝까지 신경질을 내지 않고 잘 가르쳐 주었는데 그 아들이 성장하여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에는 부모에게 효를 당하여 큰 상급을 받는 예화가 참으로 많습니다. 옛날 영조대왕은 백성을 사랑하여 매일 밤 민가를 순시하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조대왕이 한 고을을 지나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살짝 들여다보니 방 안에서 상복을 입은 사람이 밥상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여승이 춤을 추며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이하게 생각한 영조대왕은 곧바로 그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주인은 오늘이 어머니의 회갑날인데 어젯밤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상을 당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주로서 문 밖에 나갈 수 없는 처지이고 게다가 집이 가난해서
어머니의 회갑상도 차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어머니를 위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목숨보다 소중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마을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돈으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대왕은 노모를 극진히 모시고자 하는 아들 부부의 정성에 감복하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효부 효자로 표창하고 아들이 탈상하는 해인 아문 아래 과거 시험이 실시되니 꼭 응시할 것을 말하고는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훗날 아들은 나라에서 특별 과거 시험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과거 시험의 시제는 상가 승무 노인곡이었습니다. 즉 상주가 노래하고 스님이 춤추고 노인이 곡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은 문제의 뜻을 알지 못하여 모두 낙방했으나 아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토대로 글을 지어 장원급제를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 승무 노인곡은 가난하지만 효심이 깊은 상중에 있는 젊은 내외가 어머니의 환갑을 위해 어렵게 잔치상을 마련하면서 회자된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는 효행담에 나오는 이야기로 아들 내외의 효행의 감명을 받은 임금이 그 효심을 표창하였다는 것입니다. 효는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덕목입니다. 상가 승무 노인곡과 같이 효행을 강조한 설화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에게는 큰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부모님께도 효도를 잘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출산의 고통을 견디며 우리를 보셨고 그 아픔도 그 고통도 우리의 존재 하나로 견딜 수 있었다고 하셨던 그 고백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지고지순한 그 희생을 가슴속 깊이 새겨봅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